자, 이게 이 형님 건데, 카즈아 쿄우. 카즈아 쿄우가 누구야? 킹오파에 나온 애인가? 레벨 134 중남에 전장 금액 2억 6천, 신용등급 60입니다. 아, 청랑 잡으시네? 아, 청랑 몰이 사냥하신다고? 잠깐만, 이거 안 돌리면 나 병이 써가지고. 최가한약. 이거 먹으면서 형님 사냥하는 거예요? 최가한약 드시면서 사냥하는 거야? 제가 치유해드리죠. 와, 나, 아니, 형, 돈도 모든 것을 많으면서. 복제시켜버리죠. 발사거 400개 들고 있어. 난세의 영웅이 얘도 탄생하는 들고 법이지요. 있고. 호동. 완시, 이런 거는 빨리빨리 신은... 써서 없애란 말이야, 형님. 불편하잖아. 여팅구어 쌍후 마오루. 곽후. 얘는. 아, 곽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술사. 권해! 120 짐꾼. 기태세 하나, 수련용 뇌검 하나, 수련용 100호. 직투? 이건 뭐야? 나 이거 바람에 그건 줄 알았어. 바람에 대우천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자원비가 없지. 똥키가 왜 있습니까? 아. 선조의 영혼석. 십전 대보탕. 반개탕. 쇠고기. 날개 일취, 일취. 축지, 초상비. 없으시고. 와, 깔끔해. 복귀한 지 일주일 됐다고요, 형님? 아, 그럼 당나귀는 파는 게 좋지 않은가 싶긴 한데, 팔아서 돈을 보태는 게 낫지 않은가 싶긴 한데. 没听过大爷我的名号吗？광탄 있고, 200음량 있고, 모든 것을 폭파시켜버리죠. 발석거. 지구 가신다고요? 오케이. 흡사를 과코라고 하네. 거꾸 목소리 왜 이래? 형님, 그러면, 패시브도 맞추실 거예요? 딜을 더 올려주는 것 중에서, 그니까, 공격력을 올려주는 패시브가 있어요. 패시브가 있는데, 혹시 걔네들도 맞추실 생각인가요? 싹다 맞출 거라고? 자, 이게 이 형님 건데, 215 광탄치유에 지금 있는 거 봤고요. 청랑 몰이 사냥 중, 6부대 가능. 발석거, 제갈공명. 곽후, 오행기 창고에 있음. 오행기는 창고에 있고. 주막. 오케이? 형님. 최대한 효율적으로 돈 쓰고 싶어서 천천히 하는 중. 오케이. 이거 됐고. 형님, 그러면 만약에 돈을 조금 더 넣는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짜드릴게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루트라든지 또는 사냥터 고민. 오케이, 이것도 지우고. 본캐 정착 루트. 본캐는 호선으로 업할 생각이라고. 그러면 호선 전까지는 형님 어떻게 할 거예요? 목표는 지국천왕이고. 이클라는 기궁 200 풀로 준비 중. 이무기 말고 뭐 다른 걸로. 누에나 빅무기 이런 쪽으로 형님 제가 추천 드릴게요. 누에나 빅무기로 이거는 반자사 세팅 해가지고 여기는 그거 맹호 넣어서 하시면 될것 같고. 아, 그걸 모르겠다고. 전지가, 没听过大爷我的名号吗? 아, 전직도 안 했네. 일단 150 형님 그럼 칼전직 해야 될것 같고. 상단도 혹시 가능하시면은 뭐 어디 쩌리 상단이라도 가입해가지고 본캐 험치 5% 더 줘요. 첫 번째가 이제 본캐 150 칼전직, 그리고 본캐 상단 가입. 상단 가입을 할때 레벨을 보시면은 이제 질주라는 스킬이 있어요. 이 질주라는 스킬이 있으면 본캐가 경험치 5%를 더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단 가입을 하라고 하는 거고, 뭐 유령처럼 사시던가 뭐 활동하시던가 그거는 이제 형님 자유인 것 같고. 변줌 날개 사시던가. 아니, 원래는 이벤트로 받아서 보통 이걸 쓰는데, 형님 지금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없으니까 이건 구매를 하셔 쓰면 될것 같아요. 형님 이제 자본이 조금 많이 있으니까 그 자본 쓴다고 이제 가정하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보자, 지국이면은 항우, 미나모토, 강내공, 페르난도, 그리고 패시브,
발 섞어. 형이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장수는 지금 조합이 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항우, 미나모토, 강내공, 페르난도, 패십, 그러니까 뭐야, 맹호, 김유신, 발 섞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이렇게 일곱이고 250 음량사 넣으시고요. 만약에 보스를 잡으실 거면은 여기다가 보스 잡을 거면 복명주작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는 그냥 빈자리에는 걔네들 그냥 뭐 도술사나, 지금도 이제 자리가 비어있는데 빈자리는 도술사 혹은 누구야, 짐꾼 깐도술인데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약간 보험용으로 하나쯤 넣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발사가 터졌을 때 넣든 안 넣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각도철 지구 이제 빡시게 가실 거면은 각도철까지 이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야? 본캐 1, 2, 3, 4, 5, 6, 7, 7 장수 그리고 지국 각도철 복명주작 하나 류방. 형님이 이제 공격력 패시브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 항우나 미나모토를 넣었는데 여기다가 유방도 있어야지. 유방이랑 2차 식객도 형님 혹시 드실 거예요? 항우 미나모토는 공격력 올려주는 공격력 패시브, 공증 패시브고요. 강내공 페르난도는, 강내공은 이제 모든 몹을 멈출 수 있는 아주 좋은 디버퍼고, 플러스 페르난도와 함께 하면은 이제 조합 갱내를 쓸 수 있죠. 그리고 페르난도는 이제 서총총을 껴줘가지고 서양총수를 소환해서 거버 잡을 때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냥 페르난도 자체도 빈사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둘이 들어가고, 맹호 김유신은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맹호는 타저 패시브, 김유신은 마저 패시브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발 섞어. 이제 마나 채워주고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장수로서 잘 안 터지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네, 얘 대신 유방을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방은 거의 반필수인 것 같고요. 오행기는 얘도 선택이에요, 선택. 얘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유방 선무공신은 각성 대비해서 선무공신 데리고 하고 있고요. 미실은 이제 디버퍼 풀어주는 친구인데 얘는 선택. 세스노카미는 마저 5% 깎아주는데 얘도 선택이고요. 오행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오행기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쓰다가 얘는 저는 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행기도 선택까지 넣을게요. 좀 더 내려서 지금 중국인데 일본, 조선, 대만 뭐 이렇게 하듯, 아니지, 조선을 먼저 가지. 조선, 일본, 대만 루트로 형님 가면 될 것 같아요. 가면서 신등 작업해서 100 맞추시고요. 사냥터등 이제 앞으로 루트. 본캐 사두 사냥 혹은 돈절, 자금 있으니까 나는 사두 하다가 뭐 지치면 돈절 받으시거나 이래도 되고. 보여달라고? 아우 느려. 해본 적이 없다고? 3번 부대, 2번 부대, 3번, 2번 부대. 기절 때문에 뭐 잡힌 잡힌다. 그리고 마력 단약을 사시거나 4번, 2번 부대. 동아리 가입하셔가지고 쓰세요. 4번 부대. 애들 만화통에 딸려가지고 못 쓰네? 만화를 다 못 채우네? 아, 이거 있잖아, 신단. 쳐라. 제가 치유해드리죠. 형님, 이거는 대전 그 약방 누나한테 양보하시고요. 최관약은 사서 사냥하지 마시고, 그 체력 단, 아이고, 단약, 신선 단약이나 아니면 마력 단약, 신단 뭐 이렇게 팔거든요. 신단도 한 달치로 팔아요. 제가 키우는 게 아니고 지금 잠깐 그거 하러 온 거예요. 누구대 이거 되겠냐? 와, 세다잉. 뭐 이렇게 세냐? 잘 잡히네, 엄청. 경험치 60. 3번
노도핀 기준으로 4번 부대, 3번 부대, 2번 부대. 저 형님이 한번 잡는 거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이봐 잘 잡지 않아? 잡는 거 자체는 형님 전혀 문제가 없네요. 생각보다 훨씬 세네. 내 생각보다 예전 내 기억보다 훨씬 더 세네요. 자 지금 다시 켰는데 본캐 사두 청랑 사냥하거나 돈절하거나 아니면은 광탄으로 얼개 사냥도 있는데 자금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거는 좀 돌아가는 거예요. 광탄우 형님이 지금 사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본캐 사두 청랑 사냥 혹은 돈절로 210 찍고 당연히 올지 하셔야 돼요. 올지 하시고 그리고 호선인형 맞추시고. 근데 이게 또 형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퀘스트를 깰 경우 모든 경험치는 본캐가 받게 됩니다. 근데 형님이 지금 신등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등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신등 작업하면서 퀘스트 깨고 본캐 경험치도 받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재밌을 거예요. 사냥만 이렇게 주구장창 하면은 질리거든요. 분명 사람이. 형님이 조선, 일본, 대만 신등 작업하면서 대만에서 210렙 본캐 210렙 찍기 그리고 그 이후에 뭘 해야 되냐. 자, 이 뒤에 형님이 뭘 해야 되냐면 이 상태에서 이미 장수 조합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형님 위에서 말해드렸던 거 어딨냐. 여기 상우 미나모토 강내공 페르난도 맹호 김유신 발사거 세팅 다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210 찍고 주작 기린 구매 구매라고 하면 좀 그렇죠. 제작해서 이거 뭐야 용병창에 넣기 돈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210렙, 아 근데 210렙 찍고 랩 찍고 주작 기린 210 알지 200까지 송어인 어린수인 우지모 신여장에서 200까지 찍기 아 말을 잘못했네. 이거 이미 적어놨죠. 신등 작업하면서 대만에서 본캐 210렙 찍고 여기서 이미 장수가 완성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작기린 제작해서 용병상에 집어넣으세요. 그럼 얘들 랩에 일자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주작기린을 200렙 될 때까지 송어인 아니면 어린수인 뭐 구지모 신여장 이 정도에서 레벨 200까지 얘네들을 쩔경을 먹이세요. 그리고 200 되면 형님 보탯을 몇 받을 생각이세요? 보탯 몇 받을지가 중요한데 너무 낮게만 안 받으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라인은 500인 것 같아요. 마지노선이. 그래서 뭐 형님 550이면 보탯은 포켓 거상이라는 어플에서 자기 보탯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레벨 뭐 230 더하기 230을 하면 보탯이 몇이 나오냐. 질문만 조금 더 받고 마무리 할게요. 지금 사냥이 할 만하시면은 꼭 뭐야 도핑 하시고 사냥을 하세요. 본캐 사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형님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종료하도록 할게요.